안녕하세요. 배 사장입니다. 지금 빈 차입니다. 일축에 에어스프링에 에어가 많이 새가지고 지금 평택 서비스 센터에 교환하러 가려고요. 전에 보니까 부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왜 이리 막히지? 이거 일축 에어가 센지는 좀 됐거든요. 한 달 넘었어요. 에어가 샜다가 안 샜다가 막 그래가지고. 6,7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짐 싣고 주차하고 퇴근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차가 주저앉아 있거든요. 일축이. 어떨 때는 또 멀쩡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지금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11시 4분 갔다가 야상이 있으면 야상실을 나고 당착은 안 될 것 같고 미루다가 오늘 그냥 수리하려고요. 지금 내 거 자동 그리스도 고장 났거든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동그리스 그냥 니플 그거 빼버리고 수동으로 박아달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게 그러면 내가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를 쳐야 되는데 센터에서 그렇게 해줄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가 막힌 것 같아요. 휴지는 안 나갔는데 양이 줄지가 않네. 그리스는 그게 통이 가득 채워놨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양이 줄지가 않아요. 밑에 그리스 그 킹핀 쪽에도 지금 그리스가 안 나가지고 말랐거든요. 이렇게 쇠끼리 부딪히면 이제 마모되니까 그게 그리스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 하고 이게 변속 미션 프로그램을 초기화 하려고요. 그거는 컴퓨터 물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전에 센터에서 계속 엔진오일 갈 때는 엔진오일 갈 때마다 그거 초기화 자꾸 시켰거든요. 이게 이 차에 AI가 있어가지고 이게 학습을 하잖아요. 변속을 타이밍하고 이런 걸 속도 감지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는 엔진오일 교환할 때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초기화를 계속 했거든요. 이번에는 센터에서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들어가는 건데 간 김에 초기화 한번 하려고요.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은 볼보를 타야 돼요. 이게 스카니아는 다 좋은데 이게 기어 변속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빠르게 착착착착 변속이 안 돼요. 이거는 그거는 볼보를 못 따라가요. 볼보는 기어 변속이 막 착착착착 잘 되는데 스카니아는 한 템포 느려요. 한 템포 그 오르막 치고 올라갈 때 이럴 때는 그냥 수동으로 한 단 내리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스카니아가 볼보보다 좋습니다. 5km 남았습니다. 11시 17분 가서 대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차가 좀 있나 본데 탑을 안 제끼겠지. 밑에 스프링이 밑에 있으니까. 아 이거 한 번씩 정비할 때 탑을 제끼려면 안에 짐들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다면 귀찮은 건데 아 귀찮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샤시를 또 잘라야 되거든요. 좀 한가하고 센터 좀 한가하고 이러면 샷이 안 자르고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아 샷이 자르는 거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평판하면은 샷이 자를 일이 잘 없거든요. 헤드 검사 받을 때 1년에 두 번 자르고 그 다음에 차 정비할 때 자르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자를 때도 있거든요.
샷시 자르는 거 하고 여기 탑재 깨는 거 하고 그게 두 개가 귀찮습니다. 정비하려면 아, 나 저기 옛날에 저쪽에서 이리 좌회전할 때 앞에 탑차한테 탑 그 윙에 가려가지고 신호등을 못 봤는데 신호 쪽에 한번 걸렸거든요. 아,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차들 많은데, 아, 샷을 여기다 잘라놨네. 아니, 내가 샷을 여기다 잘라야 되는데, 아하, 차들 많구나, 오늘. 차 좀 고치고 오후에 가갖고 야상스럽게 해야. Just watch me. 11시 40분에 왔나? 여기 공장에서 점심밥을 먹고 지금 1시 30분 넘었나? 도커에 차가 입고됐습니다. 1축 에어스프링 정품으로 두 개 끼우고 자동 그리스 뜯어버리고 그냥 수동 니플만 달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션 프로그램 공장 초기화로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차들이 몰려 들어올라나? 오전에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바로 정비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수리가 다 됐습니다. 3시 13분. 기아도 부드럽게 잘 들어가네. 차를 뒤쪽으로 빼가지고 주차를 하고 사무실 가서 계산하고 샷시를 저기 뒤에 잘라놨거든요. 아, 얼마나 나왔을라나. 결제하고 나왔어요. 아, 저 이제 샷시 연결하는 게 일인데. 호수 9개 연결하려면 일인데, 아. 빡세네. 잘 들어갔나 확인하고. 백 상태 좋아. 새카매 가지고
오케이. 자동 브리스 리프를 그냥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달아놨습니다. 막히지는 않고 지금 잘 들어간다네요. 앞으로 수동으로 쳐줘야 되겠습니다. 정비 끝나고 차고지 들어왔습니다. 4시 17분. 아, 시간이 이래 돼가지고. 아, 다른 차들 다 당착하는데 나는 당착도 못하고 야상도 못 싣고 배차 다 끝나가지고 오늘은 그냥 퇴근합니다. 그래도 뭐 차 뭐 속 편하게 수리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일 다시 또 하면 되지 뭐. 수리비 견적은 120 나왔나? 그러니까 1축 백 하나가 499,000원, 50만원짜리 2개 100만원에 공임이 216,000원. 그리고 자동 구리스 그거 고장 났다고 뜯어달라 그랬거든요. 필요 없다고 그냥 그거 뜯어버리고 내가 수동으로 구리스 치게 니뿔만 꼽아달라 그랬거든요. 4개 그거는 따로 돈을 안 받았네요. 그리고 미션 프로그램 초기화한 것도 공장 출고했을 때처럼 초기화 시켜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따로 돈을 안 받았더라고요. 두 개는 서비스. 그리고 포인트가 좀 쌓여있어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 35만 점 그냥 결제했거든요. 토탈 95만원 결제했습니다. 이거 포인트 35만 점하고 뭐 7만원 이거 72,000원짜리 이거 할인해가지고 3개월 결제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아니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기아 변속도 착착착착 빠르게 잘 되고. 아, 100만원 쓴 보람이 있습니다. 일반 이게 우리가 일반 정비 공장에서도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보통 들어가면 기본 수리비가 100만원 넘어가는데 이것도 일종의 약간 서비스 업종인데. 아,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이게 들어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개가 왔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불편해가지고 불친절하게 하다고 느껴가지고 잘 안 가요. 여기 근처에도 있는데 좀 나랑 안 맞아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냥 친절한데 이게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수리하는 게 속 편해요. 부속도 정품 끼우고 일축 이것도 싸게 끼워도 되는데 그냥 왠지 정품 한번 끼워주고 싶어서 정품 끼워놨습니다. 이축백도 갈아놨거든요. 이축백은 그냥 싸제로. 그런데도 비싸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부속값이 다 올라가지고 30만원인가? 35만원 준 것 같은데. 그리고 백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왼쪽이 터졌으면 오른쪽 것도 멀쩡한데 그냥 같이 갈아주는 게 나아요. 두 개 다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쪽 게 하나가 나왔으면 이것만 갈아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대칭되는 물건은 하나 나갔을 때 같이 갈아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챔버도 왼쪽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멀쩡한데 같이 갈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패드 이런 것도 왼쪽이나 오른쪽이 한쪽이 나갔으면 그냥 같이 세트로 갈아요. 당장은 돈이 아까운데 우리는 돈도 돈이지만 우리는 시간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또 일하다가 그 문제 생기면은 또 오다 빼고 차 수리하러 가야 되고 또 수리가 바로 되나 또 대기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냥 한쪽에 대칭되는 부분에 하나가 나가면 같이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퇴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 수명이 그런 대로 오래 탔어요. 지금 내가 2016년 7, 8, 9, 10, 11, 12, 13, 14, 9년 차. 그러니까 만으로 8년을 썼거든요. 에어스프링을.
그 정도면은 그냥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